우리 교회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버티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인도선교 하송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면서, 위임이란 말 뭔지 알죠? 위임하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쓸모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매달리게 될 때 가치가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뭘 잘해야 됩니까? 축구 잘해야 돼요. 축구선수가 괜히 외모에만 신경 쓰고 머리 다 길러갖고 내가 축구 골 넣으면 세리머니 멋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 길르고 막 이렇게 파마하고 막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축구선수는 축구 잘하면 못생겨도 잘생기게 보입니다. 박지성 생긴 겁니까? 그쵸? 우리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여드름 막 지저분하게 나고 생긴 겁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모욕적인 발언 들었잖아요. 찢어진 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국 관중이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축구를 잘하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농구선수가 여러분 키만 크다고 너무 잘하나요? 아니에요. 키 작아도 그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 잘하면 참 멋져 보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 일을 할 때 진정한 그 인생이 빛을 바라고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절대로 미루거나 피하지 않는 우리 꿈틀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명령문으로 나오면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건 이유가 없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명령으로 나오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명의식이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시기 전에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거는 명령과 상관없어요. 근데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제로 깔은 말씀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한 구원사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다 위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구원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놀라운 사역을 다시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겠죠?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사역들이 예수님께 위임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100%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해요? 바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위임한다. 자, 그 권세와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주셨다. 사역만 위임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권세가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에는 사역만 내게 위임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권능, 지혜,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다 위임한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 일만 주셨으면 이게 문제가 커요. 그쵸? 일만 주셨는데 능력이 안 되면 크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사역을 주면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사실이죠.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드릴 때 야, 이게 죽으면 끝이다. 그냥 믿고 아유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줘버리자.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로 채우시고 다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시도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마음속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우리 꿈틀교회가 인도 성교 간다고 노예 보고를 했어요. 노예를 보고했더니 노예하면서 아울로예하면서 전부 목사님들이 제 얼굴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와서 아, 꿈틀교회 성교 가요. 텐틀교회 성교 가요. 꿈틀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꿈틀교회 성교 가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명이나 가요? 한 15명 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15명 못 가요. 뭐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15명 가려면 목사님이 가자 가자 졸르고 졸르고 야 교회에서 절반 대주게 뭐 여정교회에서 얼마 대주 그래도 안 간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선도교 가면서 잡으려고 잡으려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다 오른손 얹으시고 참 나는 참 나는 기특하다. 그래요. 저는 목사가요. 성도들 보면서 이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서 야,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거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요. 집사님들 봐도, 장로님 봐도, 우리 안수 집사님 봐도 야,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여러분, 인도 성경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환경적으로 보십시오. 갈 수 없어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겠다, 우리 가자 하니까 동참하면서 한 사람도 못 가겠다 말하잖아요. 걱정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섯 명이서 뭐 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가겠습니다, 말로만 그러겠지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말대로 행하더라고. 말을 말을 잡는데 우리 현선이 같은 경우는 주일을 또 토요일에 우리 청년배배 드릴 테니까 그냥 아무 알바나 잡아서는 안 돼. 토요일도 쉬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알바를 잡더라고. 과연 그런 알바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성수해, 토요일날은 내가 만약에 청년부 예배 못 나와도 내가 가줘야지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보다 더 좋아. 목사님 토요일날도 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다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평생 가더라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자면 간증이 없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우리 단무지를 이번에 인도선교 갔다 와서 알바 그만둘 작정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도 할아버지 때문에 튕겨 할까 말까 그래. 일을 잘해요 우리 단무지. 보세요 여러분, 비실비실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스카우트해 갈 줄 믿습니다. 팬이 줄 서지 말고 우리 뒤에 줄 서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 집사님들도 줄 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100m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맞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사람들 입맛을 확 그냥 역사하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배 집사가요 냉면을 절대 못 먹었어요. 냉면 저 무슨 맛에 먹어요 목사님? 그래서 야 여린 것이 까불고 있어. 따라와. 그래가지고 먹어봐 그랬더니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가끔 가다 보니 목사님 오늘 뭐랄까요? 네가 좀 사봐. 네. 냉면 먹고 내가 사오더군. 여러분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성답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크게 부자 없잖아요. 부모님 월 소득이 10억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연 소득이 10억 되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 뭐 5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만 계산하고 탁상 공론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와라 이거 하는 종교 아니에요. 도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로 뛰어들고 문제로 뛰어들고 현실에 참여하고 이룰 수 없는 환경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상에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델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조국과 민족과 열방 앞에 야 당신 좀 봐라! 꿈틀 위에서 용납네 할렐루야. 아멘. 야 봐라 박상원 집사 개천에서 용납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들릴 줄 믿습니다. 머지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인도 선교 이번에 가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미얀마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 맹각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우리가 조인을 맺어서 그분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의대를 나왔어요. 사모님은 약대를 나오고 미얀마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약국 세우고 해서 의료 선교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급소대하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다 막으시고는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미얀마 신문에 돈 없고 공부하고 싶으면 돈 없는 친구들 50명을 모집을 했어요. 약 한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전국에서, 미얀마 전국에서 똑똑한 애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50명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십몇 년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계속 이들어가고. 전번에 와서 저한테 박경성 목사님, 청소년 성교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조인을 맺어서 같이 나눕시다. 이번에 인도 성교 우리가 첫 성교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가지만 다음부터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매년 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미얀마로 가서 우리 가서 강의도 할 거예요. 강의도 하고 우리 상진 집사나 우리 상원 집사 집 짓는 거 그런 것도 강의도 하고 가능합니다. 인원은 모아놓았는데 왔는데 가르칠 사람도 별로 없어. 가서 우리 나이 선생님 가서 분장법 같은 거 가르쳐주고 이게 다 이게 가능해. 우리 현선이 가가지고 신나게 춤추고 이 문화를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순종을 시도한 것,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너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들이 책 제목도 적어줬어요. 방금 꼭 책 써야 돼. 그 교회 꿈 있는 교회하고 꿈틀 교회 꼭 책 써야 돼. 다음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라고 쓰냐, 꿈틀 교회 이야기. 할렐루야. 네. 그 꿈틀 교회 이야기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장식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도전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도전해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간증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 그럴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서 우리 정호수 집사님 병원의를 보면서 아이고 저놈 이 새끼 그때 그렇게 속을 썩이 더니 이렇게 효도하려고 속썩였구나. 좀 속 좀 더 썩이지. 할렐루야. 병훈아, 그런 날이 오지? 말로만 오지 말고 빨리 오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가슴이 좁아져버렸지. 할렐루야. 병훈아, 이번에 인도 가서 큰 은혜 받아. 그래서 매일 엄마 업고 다니야 돼? 너를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인도에 가봤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도에 안 가봤으니까 저 꿈이 있는 게 김석창 목사님 매일 사기치잖아요. 뭐 얘기하는데 뭐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성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다른 데로 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잡혀서 고난당하고 결박과 환란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가서 야 편하게 쉬다 오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휴양하러 가는 것보다 그것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아주 수준 높고 질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올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꿈이 없는 자들 꿈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자꾸 네. 설교하니까 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다음에 가면 되고요. 또 기도로 도우면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뭐 돈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본국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보람이 그냥 비행기값 내는데 아휴 배집사도 그냥 아휴 좋아서 엄마 뭐 돈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부모님도 등록금을 잘 내주는데 성경 한다면 잘 안 해주세요. 집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인도하는 사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엄마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비행기값 다 내줬어. 그런 사람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네. 내가 알기로는 딱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김, 뭐, 병, 뭐, 밥, 뭐, 예하고, 임하고. 나머지는 비행기값 어떻게 만들지? 고민. 병훈아, 비행기값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봤어? 안 해봤잖아. 내가 딱 맞췄잖아. 예린이 고민해봤어? 고민 안 하고 잠만 잘 자더라고, 예린이.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는 벌써 다섯 번째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워요. 거기 교회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가고 나니까 간증이 생기고,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신균이나 이런 친구들 솔직히 나한테 솔직히 말해. 목사님도 털 이렇게 나고 안 가면 추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우리 어린애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 김성정 선생 인사 없어. 내가 안 가면 죽어. 그래서 갔는데 한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더라.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가게 되더라. 내가 어제도 금요일을 얘기했지만 우리 희준이 그 꿈이 있는데 희준이 같은 게 은행에 있거든요. 은행다리거든요. 인도선교 때문에 은행 그만 포기. 이번에 인도선교 갔다 오고 나서 뭐 은행 그만 다니면 되지 뭐. 그리고 그런 각오로 이제 했다. 근데 막상 또 인도선교 갈 날이 오니까 아깝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인도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휴가 좀 내주십시오 이 주만. 그랬더니 안 돼. 차라리 탑해보소.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사표소 가야지. 아, 목사가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내 인도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뭐, 은행 직장 요새 힘드니까 다녀라 그래도 되는데 김성장 목사님이 오고 이게 찔러도 피 안 나와. 그래? 그만둬. 근데 한번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봐.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때도 안 되더라고. 근데 사표가 이제 지성장한테 가가지고 지성장이 싹 보니까 아 이놈이 봉사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울리치 아닙니까? 선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김에 선교를 가는 거 이거예요. 가서 도와주고 선교사들 도와주고 청소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바닥 닦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성장이 부르더라고요. 정말 이 은행을 하고 싶냐?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죽도록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꼭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 대신에 휴가 2주 갖고 대기면 3주에 할렐루야. 전번 주에 갔더니 걔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너 회사 안 갔어 왜? 그랬더니 아 목사님 3주 휴가 줬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준비하고 2주 딱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것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 다음 제자 삼으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영적인 거룩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직접 뭐 전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아마 그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인식을 얻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이 이 아웃리치라고 하는 섬김의 그러한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적 방향을 내가 못 잡고 있었는데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선교를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가서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과거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병원 지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인심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의 방향이 조금 잡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같으리라.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 뜻을 정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겠다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제사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라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그 가르친 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미국의 선교가 결국 한국의 그 기독교를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가라 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땅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 삼아라, 이것도 성공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희생,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뭐 이거 정통한가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서양 속담에 불을 뗄 수 없는 10개의 아궁이를 갖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한 개의 아궁이를 갖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그러면 네! 그러면 다 세례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렸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는 데까지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배출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거룩한 소금이 되게 하는 그 훈련, 그 훈련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많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무슨 설교 하는지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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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아요. 십일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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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 성수 쉽게 되나요? 아니에요.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는데 못하는 것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을 한번 해봄으로써 아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니까 이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다른 도전에 쉽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름을 떠나보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지 그 경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을 드려보니까 그 인생에 못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훈련이 처음에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좀 해라.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해요. 또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청년들 데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아는 집사님들이 카톡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꼭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성경은 다 가는데 뭐 요즘 성경은 성경입니까? 성경 다 가는데 성경은 성교예요. 놀러 가는 거죠. 성교의 참 의미를 깨달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 교회는 그렇게 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핏다머리 돈을 모아서 방학에 모든 것을 다 맞춰가면서 성교 가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이 한 얘기 있죠. 여태를 타고 가면서 절대 자지 말아라. 병훈아, 몽둥이 하나 줄 테니까 자는 사람 네가 때려버리고. 절에 가면 있잖아. 이렇게 수행 갔다 졸면은 뒤에서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 알았지? 네가 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눈을 불띄고 보고 경험하고 봅시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과 우리 영적인 기름진 풍성한 자원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선교하면 뒤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차순이 집사님, 또 우리 신우이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다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사실 신우이 집사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지. 제가 알아요. 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내가 지켜야죠. 할렐루야. 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에 과격한 영적 뉴턴이 일어나는 복대복이라는 성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